네. 자, 그러면 오늘 목요일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에 정말 뭐 힘없이 무너졌다기보다는 거의 뭐 폭락을 했던 우리 증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 오늘 투자자분들 전화, 고객분들 전화 많이 받으셨죠? 솔직히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고요했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빠지는 날보다 약간 좀 다른 느낌이었고요. 네. 그게 아마 내일 많이 전화 오실 것 같습니다. 전화는. 아, 예. 오늘은 네, 오히려 패닉에 빠져서 연락조차 못 하신 건가? 패닉이라기보다는 아닐 것 같다가 갑작스럽게 오후에 얻어맞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생각을 하는, 고민을 하는 이런 시기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오늘 하락이 좀 급작스러웠습니다. 급작스러웠던 이유가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좀 컨센서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컨센서스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측하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룰 수 있다. 음흠. 그게 이제 뭐 실적 측면에서는 30억이면 30억까지는 감내 가능할 수 있다. 이런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컨센서스는 뭐냐면은 일단 돈바스 지역을 내주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그 정도가 예상이었어요. 돈바스 지역까지는 네. 하고 일단은 미국과 합의를 하겠다라는 우크라이나 부분이... 동부 러시아와 붙은 그 국경 쪽은 네네. 러시아에게 뭐 넘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의 추가 뭐 전쟁이나 이런 거 없는 쪽으로 아마 그러니까 합의할 거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지전은 꾸준하게 가더라도 왜냐하면 바이든과 푸틴이 그래 합의할 가능성은 일단 당장은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지금 전면전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을 했었던 상황이긴 했죠. 네. 근데 오늘 오후에 전면전이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12시 정도까지는 지수가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30포인트에서 40포인트 떼니까는 어제 미국장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었으나 점심때 막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네. 12시 이후부터 쏟아져 나오는데 일단 어제에서 어제 미국장이라든지 오늘 아침에 우리 빠진 이유도 기존의 컨센서스가 뭐냐면은 노드스트림 2 그러니까 노드스트림 같은 경우는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미국이 러시아 제재가 덜했다 때문에 시장이 그래도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넘어오면 노드스트림 2까지 제재가 들어간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나오면서 이게 지금 군사시설을 타격을 한 거잖아요. 뉴스 보시면 이게 근데 중간중간에 계속 뉴스가 바뀌어요. 바뀌는 게 막상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수도 알고 있는 키예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예를 들어 채널 통해서 받은 거 보면은 키예프 출근 영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시간 CCTV 영상도 돌더라고요. 아. 근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온했습니다. 한 점심 때까지 볼 때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설마 그럴까? 그럴까? 했는데 실제로 타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키예프는 아니지만은 뭐 이게 지금 오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저기 모스크바, 그러니까 키예프 광장을 타격했다라 뭐 이런 식으로 오보도 계속 나왔던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찌됐든 제가 시장에서 있으면 점심시간 이후에 있으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고 네. 거기서 반응을 하는 거는 1% 안쪽으로 빠져서 나스닥 선물이 1% 이상으로 확대하더라고요. 아. 그 확대를 하면서 코리아 시장 선물 자체도 같이 빠지게 된 거고 그러니 일단 화요일 날도 뉴스 플로우 때 봤다 생각했는데 네. 막상 지금은 그런 전면전이라는 부분이 거의 가시화가 어느 정도 되면서 시장을 크게 눌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중간에 러시아 시장 그 모스크바 증권 거래가 잠시 거래가 중지돼서 했었습니다. 중지돼서다가 조금 전에 좀 거래가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보니까 아까 제가 50%까지 봤거든요. 마이너스. 네, 네. 지금 마이너스 43% 러시아 지수. 러시아가? 네네. 조금 예. 아까보다는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일단 저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저희 시간으로 한 12시 정도까지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시는 분 참고하시고요.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지금 마이너스 2% 정도, 2.2% 정도 되거든요.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종가로 봤을 때 우리 거래소 지수가 70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래서 2,648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29포인트, 848포인트인데 이게 지수로 3.3% 정도 되고 거래선 2.6% 정도 돼요. 근데 심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지선 2,700포인트가 오늘 갭으로 깨지면서 깨졌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오늘 이런 뉴스라든지 시장을 만나기 전에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희망을 갖고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종목이라든지 섹터를 보면은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실적 베이스 메커니즘으로 움직였던 섹터들이 어제까지는 꽤 연속적으로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니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섹터가 있을 때 있으면 장이 조금씩은 나아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돼버리니까는 조금 오늘 조금이 아니죠. 많이 실망을 한 거죠. 많이 실망을 하면서 뭐 투자자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11시, 12시 사이에 지수가 불안정할 때 차라리 쏴라. 차라리. 네. 이렇게 변동성을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차라리 전면전을 해서 빨리 끝내라. 어느 쪽이든 불확실성을 너무 좀 불확실성이 지러진, 너무 지겨워서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충분히 그 마음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네. 제 속마음도 어느 정도는 빨리 이 질질 끌지 말고 어느 정도 이 불확실성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은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또 이제 우크라이나 또 국민들 생각하면 정말 전쟁을 어떻게든 좀 피하는 게 뭐 이제 그렇죠. 예. 많은 국제사회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러시아가 일단 지금 시작은 한 것 같고요. 그죠? 예,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빠지는 상황이 이어졌고,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특별히 뭐 섹터나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막 하락이 나왔겠군요. 거의 대부분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요자료가 이제 하나대투증권의 이재만 팀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재만 팀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스팟 코멘트로 낸 자료인데요. 지금 원유라든지 원자재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한 다음에 당연히 부정적 영향은 클 텐데 네. 과거에 9.11 테러라든지 이라크 전쟁, 뭐 크림반도 병합 같은 실제 군사 행동 발생 이후에 발생을 한 다음, 오늘처럼 발생한 다음에 지수가 저점을 찍지 않겠습니까? 네. 저점 찍고 발생일 직전 수준, 지수 수준까지 회복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네 가지의 과거에 이런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했을 때 평균을 넣어보면 네. 한 열흘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게 우리 것도 우리 시장도 다음까지 이렇게 회복하는 꼭 열흘이 걸리는 법은 없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일단 이런 부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심리적인 지지대란 이런 게 무너지면서 네. 소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떠날 것 같았는데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6,600억 정도 현물로 매도를 했고요. 네. 기관도 4,80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오늘도 1조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산 겁니까? 아니면 사진 겁니까? 사진 건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이거에 내 사고 싶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가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신 건지 아니면 그냥 예를 들면 뭐 매수를 꽤 밑으로 걸어놨는데 그냥 덜컥 아니요 뭐 그런 근데 매수 들어온 종목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려고 밑으로 쫙 뭐 100원 단위로 걸어놓으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크게 보진 못했고요. 네. 일단 아마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 위주로 매수를 들어오는 우리 투자자분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전자 3,400억 정도 매수를 하셨고 SK하이닉스를 1,700억, 코덱스 레버리지 1,300억, 현대차 1,100억, 기아차 960억 이런 순으로 코리아를 대표하는 종목 위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매수를 하셨다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총 상위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많이 빠졌을 텐데요. 빠졌을 텐데 일단 특이한 점 같은 경우는 조금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있지 않습니까? 네.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시가총액이 100조가 깨졌습니다. 아. 예, 그게 조금 오늘 5.7% 정도 마이너스해서 끝났는데 네. 이게 41만 6,50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예, 상장한 이후에 신저가로 끝난 거고요. 시가총액이 뭐 160조, 130조 이런 식으로 처음에 상장할 때 뭐 전망이 나오긴 했었으나 일단 오늘로 시가총액이 100조를 깨졌다라는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G화학도 한 7% 가까이 빠졌네요. 예, 6.79%. LG화학 경우는 화요일날 이미 신저가를 처음 깨긴 했었고요. 예. 어제 조금 장이 반등 나면서 버티는 모습을 하다가
다시 오늘 6.7% 신저가 지속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전까지는 대체로 이제 뭐 실적이 좋은 친구들은 그래도 좀 가고 막 많이 올랐던 친구들은 빠지고 뭐 이런 흐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이어졌던 흐름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오늘 같은 날은 많이 빠진 친구나 좀 적게 빠진 친구의 차이가 뭐 어떤 거 있습니까? 그동안 뭐 많이 오늘은 네.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플레이는 어떤 거였냐면요. 네. 오늘은 진짜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는 플레이입니다. 오늘 보면 기관들은 인버스 사고요. 인버스들을 네. 많이 샀고요. 대체로 시총 상위 종목을 많이 팔면서 특히 이제 현대기아처럼 러시아 익스포저가 많은 러시아 수출 물량이 꽤 되거든요. 현대차거든요. 네. 그런 쪽 러시아의 피해를 보는 대형주는 무조건 좀 포트에서 비워야겠다. 왜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 인버스 사고 극단적으로 그렇게 좀 움직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전쟁 리스크는 대체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전쟁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뭐 컨선을 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전쟁에 대해서는 그냥 어차피 리바운딩을 할 거니까 이 이슈가 끝나면은 근데 이제 실제 터졌고 그게 시장 굉장히 파괴적으로 움직이니까 일부 거기에 좀한 플레이가 좀 많았고요. 저는 아까 이제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약간 우리 박찬장님이랑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삭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삭죽기. 네, 이삭죽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개인분들이 네. 밑에 그냥 저가에 쭉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그냥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아마 일하시다가 이거 체결됐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격적으로 오늘 빠지니까 내가 사겠어. 이런 거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깔아놓은 어떤 그 물량들이 네. 오늘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됐다. 네. 그러면서 일부 이 정도까지 개인 매수세가 이렇게 6천억 정도 들어와서 네. 사실은 이거는요 지수를 방어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관 외국인들은 오늘은 물량이 있으면 공격적으로 팔고 싶은 날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이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목단으로 펀드단으로 손절매가 다가오는 어떤 그런 기관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리스크 관리 측면의 매도지 시장이 여기서 뭐 2,400, 300 간다고 해서 판다. 아. 그런 의사결정이 들어간 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아, 하향 그러니까 네. 아래로 내려갈 걸 예상하고 지금 팔았다기보다는 네네. 어쨌든 뭐 우리가 정해놓은 거는 10%면 무조건 손절을 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9%, 8% 좀 왔을 때 맞습니다. 아, 그럼 미리 좀 팔아놓자 이런 이제 그렇죠. 전략이었다는 네. 거죠. 기관들은 보통 내일 모레에 어떤 주가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플레이가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이렇게 되다가는 강제적으로 뭔가 비중 조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떤 플레이들, 그런 어떤 매매 행태가 좀 일부 있었고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기관들이 자신감을 잃게 돼요. 네네네. 반등을 해도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당분간 제가 계속 저번에도 다중바닥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겠다 다중바닥형이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주시던 말씀 좀 이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자동차주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일단 자료를 보니까는 현대 기아차 러시아 익스포저 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현대차 러시아 판매가 17만 2천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연 작년 21년도 기준으로요. 21년. 이걸 매출 비중으로 치면 3.3% 정도 하거든요. 현대차가 전 세계 파는 거에 한 3.3% 정도. 그렇죠. 러시아 네.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네요.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기아차가 20만 6천 대 정도 되는데 매출 비중은 한 5% 정도 된다고 하고요. 러시아 현대차에서 러시아 공장 생산량이 네. 23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물량이 아 러시아 공장 네 공장에서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공장 생산량 중 89%가 내수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내수. 네. 일단 네. 그러니까는 일단 이런 부분이 일단 심리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탁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기관 투자가랑 저희 개인 투자가 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매도를 한다. 요거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던졌을 때 무엇으로 복구할까가 조금 더 고민인 상황이긴 합니다. 막상 제가 생각을 해보고 판 이후에 뭘로 그렇죠. 복구할 수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산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네. 일단 만약에 손절을 친 다음에 대안이 있어야지 손절을 다시 사기 힘들죠. 예, 네. 근데 그게 다시 살 수가 힘든 거예요. 그게 특히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자기 본인이 판 가격보다 더 위에서 사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2만 원에 팔았는데 2만 그렇죠. 2천 원대 그거 2만 못 산다는 2천 원만 돼도 제가 산 판 가격에 대한 어떤 미련이 있어서 못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관들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2만 원의 손절매를 일부 비중을 줄였어도 네. 한 2만 1천원, 2천원 돼도 아, 펀더멘탈이 우상향하고 밸류에이션이 나오면 그냥 삽니다. 네, 대체로 보통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관들은 오늘 같은 날 일부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실전 매매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갭으로 다가오는 거죠. 진짜로 나빠서 그 종목을 손절을 쳤는지 혹은 그 로스코 규정이 다 있을 텐데 네네네. 로스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목이 투매가 나왔는지 근데 기관에서 한번 크게 확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 투매가 좀 나오긴 나옵니다. 네네네. 그때 그 진바닥을 이로 다시 올라오는 경우 있는데 네. 일단 그런 수준을 지금 겪고 있지는 않는지도 네.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이 드는 중이고요. 네. 손절매는 또 우리 강황국 작가 전문 아닙니까? 저는 보통 20에서 25% 정도에 많이 하는데요. 종목 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까? 근데 기관들은 어떻게 뭐 다 다른가요? 어떻게 보통 하세요? 뭐 아 손절매를? 네네. 예. 아 다 다릅니다. 다 펀드의 성격과 네. 어떤 종목. 기관의 유형 그다음 아. 뭐 그런 종목단으로도 회사마다 좀 다르고요. 아, 그래도 네. 뭐 20, 30% 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죠? 보통은 아마 종목단은 기본 에버리지 한 30% 정도를 보고 30%로 많이 가요? 네, 많이 보고 있고요. 펀드 로스컷은 또 다르고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롱펀드들 있잖아요. 네. 그냥 BM 펀드들은 또 로스컷 규정이 또 펀드 로스컷은 없어요. 없고 종목 리스크만 손절매만 있고요. 네, 네, 네. 보통 이제 다 다르거든요. 조금씩은. 아. 네. 나도 25%로 늘려볼까? 네. 저부터 20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네.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오늘 손절 좀 하셨어요? 그 제가 이제 최근에 몇 개 했어요. 네. 네, 아, 맞아요. 네. 최근에. 네. 1월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1월에도 많이 빠지고요. 네. 네. 2월에도 빠지고. 2월에 빠지고. 네,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참고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전쟁 터지면 10일 정도 계속 빠진다라고 말씀하셨나요? 10일 정도 빠지는 게 아니고 그 전 위치로 복귀하는데 10일 정도 걸렸다. 그냥 저는 이제 그 제가 오늘 본 논문에 이제 50일 얘기도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아, 회복하는데 네. 50일 걸린다? 아니, 50일 내내 쭉쭉 빠지는 게 평균이라고요. 이제 전쟁 같은 거 터지면은.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네. 이게 뭐 논문에 그 케이스 수집이라든지 네. 사례에 따라 참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네, 예, 예. 네.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게 네. 아마 사실은 이런 자료들이 제 기억에 한 이틀 전부터 계속 시장에서 회자가 되긴 됐었습니다. 어떤 크림반도 전쟁이든 뭐 다섯 개를 포함한 자료도 있었고 네. 열 개를 포함한 자료도 있었으니까 몇 개 하는 것도 있어요. 예, 네. 그게 뭐 아마 저기 외신 보도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 해석하시기 네.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박 차장님 준비 많이 하셨죠?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 네, 네. 시장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인 전후로 10일 이후면은 리커버리 한다. 으흠. 사실은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요. 전쟁만 놓고 보면. 근데 지금 장이 왜 저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냐면 이 전쟁만이 이 우리 조정을 이끌었다고 보기에는 아.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걸 조정의 요인으로 얘기하기는 결국에는 이 전쟁이 촉발한 인플레이션, 더 인플레이션 심화되는 거잖아요. LNG 가격이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미국의 긴축을 좀 더 강화시킨다. 네. 그러면 미국의 긴축 강화가 결국에는 약간의 침체로 이어진다. 이게 지금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만 으로만 빠졌다고 하면 오늘 이벤트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저가 매수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다들 보고 싶은 거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인플레이션이 네네네네. 어떻게 잡히는지, 그리고 공교롭게 어제 저녁에 이제 미국에서 이런 뉴스 플로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혀 상관없어. 우리는 긴축은 그냥 그대로 할 거야. 라는 어떤 굉장히 소위 말하는 그 연준과 소통을 잘하는 분들이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좀 더 자신감이 좀 더 떨어졌다. 라고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딱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전쟁이 딱 터진 거라면 뭐 10일 복구 이것도 가능한 얘기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미국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은 이슈들이 있는 데서 이제 전쟁까지 터진 거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네, 좀 그렇죠. 다른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지금 러시아의 그 자동차 얘기까지 저희가 하다가 잠시 이야기 좀 돌았습니다. 일단 뭐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저기 지금 뭐 자동차주가 오늘 현대차가 신저가를 썼어요. 처음. 신저가? 네. 그러니까 올해? 잘 버티다가 네. 크게 빠진 걸 첫 신저가라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조금은 좋진 않은 겁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작년 저점이든 뭐든 이걸 잘 버텨줬어야 되는데 오늘 그거 때문일진 모르더라도 현대차라는 삼성 SDI가 시총 상위주 기준으로 크게 부러졌다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 유지했던 거를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좋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기존 LG화학이라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미 신저가를 계속 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빨리 추세를 뒤틀어야 되는데
그런 컨디션이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은 게 대형주 위주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코스피 상위에서 플러스 난 종목이 거의 없는데요. 네? 거의 없는데 S-OIL이 한 2.7% 뭐 당연히 유가 올랐을 테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고 최근에 강했었던 하이브가 0.5% 정도 조금 소폭 플러스고 아침에 아까 연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오늘 그래도 잘 버틴 쪽은 엔터거든요. 아. 엔터는 어제 YG 엔터가 굉장히 실적 발표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와서 뭐 이제 제페토 평가 수익이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장중에 한 4.2% 정도까지 고가를 썼었습니다. 아침에 쓰다가 1.6%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는데 좀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증권사 세 군데에서 목표가 상향을 동시에 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목표가 상향을 세 군데 동시에 했을 경우는 웬만하면 빠지지가 않습니다. 네네. 한 증권사가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은 한번 YG엔터를 매매를 해볼까? 시장 상황은 괜찮으면 고민했던 상황인데 이게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못했던 상황이고요. 네. 솔직히 저도 이제 최근에 쟁여놨던 현금을 언제 쓸까 언제 쓸까 이 고민을 하는 중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쓸 틈이 안 보여요 지금. 현금 좀 많이 갖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뭐 계좌마다 조금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항상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기관 투자가 분들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인버스라든지 혹은 다른 걸로 가치주를 연구를 해지를 좀 하는데 이게 개인 투자자 분들이 어떻게 해지를 할까 이것도 네.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현금을 차라리 갖고 있는 게 저는 오히려 현금 저기 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제가 얼마 갖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시장 상황 자체가 그러더라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해볼 만한 컨디션은 나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엔터주가 YG 엔터가 실적 잘 나오면서 크게 올랐고요. 아니 크게 오른 게 아니고 네. 오를 뻔 했고요. YG 플러스가 소폭 플러스로 끝났고 뭐 저 SM이라든지 하이브 같은 엔터 섹터의 그런 큰 종목들은 안 빠졌습니다. 아주 잘 버티는데 만약에 정말로 전쟁 리스크라든지 이런 분이 크게 된다면은 그런 쪽도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시장 매기가 일정 부분 모멘텀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다. 네. 그 와중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오늘 조금 특이했던 점은 그거예요. 그 어제 우리가 조선주가 급등이 나왔는데 네. 대우조선해양 21% 오르고 미포가 11% 오르고 진짜 오랜만에 본 거죠. 근데 막상 조선주가 그렇게 오른 이유가 LNG 가격이 급등을 하고 파이프라인 저기 천연가스가 막히게 되면 LNG선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예상 때문에 갑작스럽게 급등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예상은 이미 시장에 조금씩은 있었던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그 섹터로 한꺼번에 그날 몰리니까 그 섹터가 동반 급등을 한 거고 막상 LNG선에 대한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동성화인텍이라든지 한국카본이라든지 그 조선 기자재 업체 그런 소재 업체 이런 쪽도 각 동반을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막상 시장에서 해볼만하다고 느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 빠질 것 같으면 소위 전조 현상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전체 종목들이 많이 빠지거나 근데 그런 거를 틈을 주지 않고 이렇게 좀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당황스러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LNG 얘기를 드렸고 네. 어제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 러시아에서 특수가스, 네온이라든지 반도체 특수가스 부분이 있는데 국내 상장사 중에서 특수가스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워닝머트리얼즈라는 회사인데 워닝머트리얼즈? 네네. 아, 알고 있죠. 근데 워닝머트리얼즈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네. 실적 잘 나오고 만약에 기술적으로 차트 보시면 진짜로 답답한 주식이에요. 실적은 좋은데 막상 매매를 하려고 손을 넣으면은 안 움직이는 정말로 소부장단에서 좋은데 안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오늘 워닝머티리얼즈 신고가를 썼습니다. 거래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도 쌍끌이로 계속 들어오면서 네. 굉장히 큰 거래가 터지면서 이쪽으로 좀 매기가 쏠렸다 보면 될 것 같은데 막상 그러면 소부장을 깨우는 게 혹은 이쪽을 깨우는 게 실적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이런 전쟁 리스크에 따른
뭔가 멀티플 상향에 대한 부분이 보이는지 이런 게 시장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투자 전략이라든지 연속성을 확인을 하는 데가 저는 제가 보기엔 조금 그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거고요. 그런 부분은 잘 확인했으면 좋을까 싶고요. 그리고 조금 종목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 오후에 좀 종목들이 좀 아니 오전에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그 어제 이제 밤에 러시아 그 디도스 공격을 했다는 보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우크라이나에 네, 대한 네. 사이버 공격. 네. 네. 그러니까는 보안주들이 급등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아. 근데 뭐 정말로 작은 종목들인데 그 작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 하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2% -7%인데 변동폭이 20%가 넘습니다. 올랐다 떨어진 걸 계산하면 그러니까 뭐 한 10분 만에 한 10몇 프로 떴다가 네. 지금 -2%, -7% 이렇게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소위 이걸 개인적으로 뜬금포라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보안 회사랑 러시아 뭐 그 아, 무슨 상관인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빠르게 회자가 되는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손실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위 제가 느끼기에는 좀 빠른 종목을 많이 원하세요. 네. 원하는데 정말로 이럴 때일수록 좀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이럴 때는 꼭 문자도 많이 옵니다. 굉장히 많이 옵니다. 네. 아직도 손실 복구 못 하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손님들이랑 통화를 해보고 그러면은 갑자기 장이 이럴 때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왜 화를 내냐고 들어보면은 문자 받고 거기서 참여를 했는데 그게 쫓아가니까 틀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장도 안 좋은데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더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박현상 차장님 아마 사칭 문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카톡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있죠. 네. 네. 김탁 이사님, 김탁 실장님도 있으세요? 네, 뭐 몇 개 있다고 저는 아, 얘기는 그쵸?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 개 있어요. 뭐. 강한국 작가님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아니요, 저 한 20개 정도 있어요. 제가 심지어 거기 들어가가지고 사기꾼에 얘기한 적도 있어요. 네. 아,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아. 하긴 뭐 정프로권도 있으니까. 아, 하여튼 뭐 그런 그 작은 거에도 이제 흔들리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네. 그대로 이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저도 이제 오늘 온 김에 우리 탁프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지금 만약에 시장이 좀 다중 바닥형으로 갈 수도 있고 네. 혹은 자칫하면 내일 설 전에 있을 2590포인트 전조점을 깰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50포인트 이상 빠지면 전조점을 깨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깼다가 만약에 횡보한다는 전제를 했을 때 지금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왜 이런 보안주란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설 이후에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항공이라든지 여행, 호텔 이쪽으로 쏠렸다가 그 섹터가 나름 한 일주일에서 일주일 반 정도 올랐거든요. 올라서 아 여기가 주도 섹터인지 아닌지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한 이틀 전부터 그쪽이 깨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신규로 혹은 이쪽이 들고 있으다면 지금 만약에 리오프닝이 될까? 주도주라는 섹터가 될 수도 있고 네. 혹은 이쪽으로 어찌됐든 3일 전까지는 꽤 몰렸으니까 이틀 전부터는 엔터가 몰렸고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는 맞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정말 정확한 네.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조정은 이제 힘들지만 우리가 이제 조정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현금 비중을 올리거나 뭐 그런 상황이고 저는 여기서 막 바이 더 딥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 아직은 물론 네네. 오늘이 저점이길 저도 바랍니다. 바라는데 그렇게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기는 좀 쉽진 않다. 저도 오늘이 바닥이길 바라는 지금 포지션이고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만약에 시장이 리바운딩하고 안정이 됐을 때 어떤 플레이를 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숫자가 나오는 리오프닝을 좀 하자. 당장 이제 2022년까지는 과도기잖아요. 네. 근데 2023년도에는 2019년 정도의 숫자가 나오면서 그때보다 주가 수준이 낮은 그런 두 가지 교집합으로 좀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리오프닝. 네네. 지금 이제 두 분은 네. 이제 2590이 만약에 깨진다면은 어디가 다음 지지선이라고 보세요? 원래 이게 대부분 이제 그럴 때는 저 영업점에 있으면은 막 주봉을 열어보고 막 긋습니다 손을. 그렇죠. 근데 그런
솔직히 그런 거를 하는 이유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할 말 없을 때 제 차트 연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그것들을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여담 삼아 조금 시장 얘기 좀 더 드리자면은, 슬슬 좀 주식을 좀 놓으셨었던 그 스마트 머니라고 생각하는 조금 크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사볼까라고 좀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왜냐면은 아까 러시아도 뭐 40% 빠지고, 네? 지금 좀 돌리는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이제 탁프로님께서 얘기하신 바이더딥에 대한 시점이, 솔직히 제가 방송을 하고, 뭐 이 자리는 전략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지만은 만약에 제 전략을 얘기하는 자리에 갔었으면은 어떻게 얘기할 고민을 해보면은 일단 다 좋아지는 시기에 조금 리스크를 줄이고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막상 실질적으로 진짜 승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오늘 나 좀 들어갔다 얘기를 좀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바이더딥을 하는 승부하시는 분들과 승부사들과 나중에 회복한 다음에 많이 빠지고 편한 종목들을 고르는, 그게 리오프닝이 됐던 엔터가 됐던 혹은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실적이 진짜 좋은 하이닉스가 됐던 그런 것을 고민하는 행위, 고민하는 우리의 지금의 상황 자체는 장 빠졌다고 승질만 낼 게 아니고, 네. 그러더라도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는 저는 충분히 해봐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저도 오늘 마감을 하면서, 네. 이런 생각을 이게 오늘 끝났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이고요. 바람인데 오늘 끝나지 않았다면 과연 어느 정도가 우리 강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590 이상으로 할까? 그러면 경험적으로는 그 스마트 머니가 들어와서 밑으로 밑골을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거의 바닥이 시작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들어와서 올라올 때까지 어느 누구도 얘기를 못 해줍니다. 네네. 올라온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라고는 혹시 우리가 좀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거는 뭐 대부분 이제 주위 투자자 분들이라든지 혹은 이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마 다른 분들께서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는 그거는 뭐 지표라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3월 정도가 항상 여러 이벤트들이 뭉쳐 있으니까는요. 일단 그 시기 안에 뭔가 빨리 바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셀트리온 그룹주 관련된 뭐 이슈도 좀 있었습니까? 일단 오늘 많이 빠지긴 했어요. 셀트리온이 네. 5.9%,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9%, 셀트리온 제약 3.3% 이렇게 빠졌는데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오른 거는 SC바이오센스 하나거든요. 네. 진단키트 하나고 나머지 다 빠졌는데 막상 이제 레키로나주가 이제 오미크론에 도움이 안 된다 별로. 그래서 이제 공급 중단 소식 때문에 빠졌다라고 뉴스가 나오긴 나오는데 막상 투자 심리라든지 이거 봤을 때는 시장이 빠졌으니까 오히려 시총 상위단이 밀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럴 때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번 주에 그 셀트리온이 이제 자사주 매입 공시를 계속 내거든요. 내는데 그거가 이제 시장에서 제대로 발현이 돼야 되는데 시장에서 문매를 맞아 좀 안타깝다 하는 소리 좀 개인적으로 들리긴 들리고요. 어찌됐든 지수가 좀 바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관련된 여러 이슈들도 장 상황들 한번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쭉 정리해봤는데 오늘 뭐 준비해 주신 내용은 다 나왔을까요? 네, 거의 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강 작가님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더 여쭤볼 시간 잠깐 드릴까요? 워낙 또 내일 또 오니까요. 네. 아, 내일 또? 네네. 카톡 끄시고 우리 강 작가님 언제까지 카톡 할 겁니까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오늘 한마디 더 네. 간단히 드리면은 네. 이제 시장을 보면 아까 우리 박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수익을 내기가 되게 어려운 장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짧게 잠깐 수익 내는 거 원하신다고 고객분들이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지금 그런 시장 흐름을. 오늘 보니까 뭐 도시가스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도시가스, 네. 네네, 도시가스 관련주들. 근데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LNG 가격 오르는 거와 지금 이 도시가스의 어떤 펀더멘탈과는 사실 무관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LNG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도시가스를 사면 뭔가 수익, 뭔가 회사가 좋아진다. 물론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 기관들이 거의 플레이를 안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근데 펀더멘탈은 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는 정해진 마진만을 향유하는 거거든요. 아. Q가 늘어나야 돼요.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량을 확실히 늘린다고 보기는 약간은 어려운 거죠. 네. 뭐 날씨도 뭐 점점 이제 따뜻해질 테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가격이 뭐 리터당 얼마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들어오는 가격이 네. 무조건 그냥 얼마 마진을 붙이는 거거든요. 100원 뭐 이렇게 이제 네. 붙인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면은 네. 일정 부분 마진은 향유할 수 있는데 그 가격 인상 폭이 아. 정부에서 쉽게 많이 용인을 안 합니다. 최근에 한 네. 2% 정도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좀 그게 크게 막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흐름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유가와 LNG 가격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LNG 가격이 낮아지면 LNG 더 많이 쓰입니다. 산업용에서 아, 양이 늘어나 양이 늘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LNG가 같이 오르고 있잖아요. 아. 그런 상황은 사실은 오늘은 도시가스 주가들이 이렇게 날아갈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혹시나 아. 이제 개인분들이 많이 거래를 하시길래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 우리 흔히 그냥 네.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유가 올라가면 정유사들이 좋아지는 것처럼 네. 가스가 올라가면 가스 회사들 좋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가스와 완전 그렇진 않습니다. 유가와는 좀 다르게 움직인다. 네네. 네, 아, 그거는 좀 네. 좋은 투자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우리 또 탁 프로님 오시니까 주가는 더 갈 수도 있겠죠. 제가 모르지만 그거는 뭐 주가 영역은 아니고 다르게 가는 네, 펀더멘탈 네.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역시 또 내용이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현상 차장님 어떻게 이 3인 진행 체제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마음에 매우 듭니다. 매우 아, 매우 듭니까? 네. 네. 아, 왜냐하면 네. 우리 작가님도 계시고 저는 이제 탁프로님이 그러니까 기간 뷰를 좀 얘기를 잘 해주시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판단할 때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네.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제가 소통하는 쪽이 그쪽이니까는 근데 투자할 때는 꼭 기간 뷰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어떤 투자자분들이 저희 마감 시향을 보시는 이유도 네. 다음에 투자 판단 낼 때 다음에 좋은 판단을 내리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렇죠. 같이 들어보시고 네. 판단하시는 게 네, 가장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세 명이 구성이 사실은 그래요. 이제 기관의 태도를 알려주시는 우리 탁프로님, 개인의 투자자를 대변하는 정프로, 여기 이제 외국인. 외국인 뷰가요? 독일 출신. 외국인 뷰 알려주셔야 돼요, 강 작가님은. 아, 독일 얘기 많이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좀 어려웠거든요. 최근에 좀 네. 쉽진 않거든요. 네, 저도 네. 오늘도 좀 별로 안 좋고 뭐 네. 즐겁지 않은데 그래도 최대한 좀 즐겁고 유익하고 예, 오늘 같은 날 사실 기분 안 좋잖아요. 뭐 채팅창 네. 보니까 좀 분위기 안 좋은데 그렇죠. 네네, 저 이해하고요. 뭐라고 하셔도 되는데 뭐 다 힘들다는 거. 네, 예. 뭐 기간도 힘듭니다. 네, 힘드니까 우리 뭐 이런 어려움은 좀 있으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이제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네. 다 힘들다 말씀하셨는데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기관도 주식하고 저희도 주식하잖아요. 네네네. 그냥 진짜로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서로 아우르고 아, 주식하는 위로해줘야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따뜻하게 서로 보듬으면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아, 우상향 우리 잔디머리 박현상 차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오시겠군요. 네, 다음 주 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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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